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 바로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입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경로, 즉 가장 비용이 적은 경로를 의미하는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으로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인데요. 흔히 인공위성, GPS 소프트웨어 등에서 가장 많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하나의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물론 이때 음의 간선, 즉 간선의 비용이 음수일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고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음의 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익스트라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알고리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리드 알고리즘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익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에도 해당이 되는 이유는 최단거리는 여러 개의 최단거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는 게 A에서 D로 가는 최단 경로라면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던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그 경로 또한 최단 경로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즉,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작은 문제가 큰 문제 속에 비슷한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최단거리를 구할 때 그 이전까지 구했던 최단거리 정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특징 또한 있어요. 사실 이제 차근차근 과정을 따라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정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렬 이후에 가장 적은 것을 하나씩 선택하는 게 알고리즘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드 알고리즘이라고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아래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는 1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각각의 간선은 그 간선을 지나치는 비용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1에서 2로 가는 비용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기본적으로 한 개씩 확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컴퓨터는 당장 하나씩밖에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1에서 붙어있는 2, 3, 4를 확인했을 때 최단거리를 각각 3, 6, 7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리인 3, 6, 7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당장 1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은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리가 6이기 때문에 이렇게 6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즉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현재 갈 수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짧은 위치인 이 2, 노드 2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컴퓨터는 나중에 아, 1에서 2를 갔다가 2에서 3으로 가는 경우에는 3 더하기 2로 비용이 6보다 저렴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기존의 경로 1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이 6이었는데 반해서 경로 1에서 2를 가고 다시 2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이 4로 더 저렴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이때 비용을 새롭게 갱신해 주는 거예요. 즉 현재까지 알고 있던 3으로 가는 비용 이 6을 새롭게 4로 낮추어서 갱신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익스트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던 최단 경로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작동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발점을 정의하겠죠. 그 다음에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노드의 최소 비용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를 선택해서 그 노드를 거쳐서 특정한 노드로 가는 경우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최소 비용을 갱신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다시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를 선택해서 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요. 이제 다 끝날 때까지 이 3과 4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바로 한번 실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조금 복잡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6 총 6개의 노드가 존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간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 처리를 할 때는 2차원 배열을 이용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구성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의미는 특정 행에서 열로 가는 비용입니다. 즉 1에서 1로 가는 비용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0이고요. 1에서 2로 가는 비용은 이렇게 2가 들어가는 거고요.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5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특정 행에서 특정한 열로 가는 비용을 이렇게 테이블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바로 1번 노드에서 출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1번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최소 비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을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배열을 갱신하게 되는데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2번, 4번, 3번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그 비용으로 갱신해주는 거예요. 2로 가는 비용은 2고 3으로 가는 비용은 5고요. 4로 가는 비용은 1이죠. 이렇게 2, 5, 1로 다 테이블을 갱신해주고 현재 5로 가는 것은 컴퓨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5랑 6은 1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현재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인 이 4번 노드를 선택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 다음으로 확인할 노드는 바로 4번 노드가 되는 거예요. 4번 노드 같은 경우는 3번 노드, 2번 노드, 5번 노드 이렇게 세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4로 가는 비용이 몇이죠? 1이죠. 즉 1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1 받고 3을 더해서 3번 노드로 갈 수가 있죠. 즉 1 더하기 3을 해서 4라는 비용으로 3번 노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바로 3번으로 가는 경우에는 비용이 5였죠. 즉 기존보다 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새롭게 4로 이렇게 비용을 갱신해 주는 거죠. 즉 3번 노드로 가는 비용은 이렇게 4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5였는데 4로 갱신을 해주는 거죠. 즉 이렇게 특정한 노드를 거쳐서 가는 경우 비용이 더 싸다면 그 더 싼 비용으로 값을 갱신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는 2번 노드예요. 물론 5번 또한 똑같이 비용이 2지만 이제 이 경우에는 더 앞에 있는 노드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2번 노드를 고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2번 노드를 거쳐갈 수 있는 경우 즉 2번 노드와 인접한 노드 1번, 4번, 3번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비용이 갱신되는 경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2번 또한 방문이 마쳐졌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5 노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경우에는 5를 거쳐서 3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5로 가는 비용은 이렇게 1에서 4로 가고 4에서 5로 가는 비용으로 현재 비용이 2였죠. 이제 이 경우에서 2를 받고 3으로 가는 경우에는 2 더하기 1을 해서 총 비용이 3이죠. 즉 이때 컴퓨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1번에서 바로 3으로 가는 경우에는 기존에 비용이 4였는데 아 4보다 더 싼 경우가 있구나. 즉 1에서 4로 가고 4에서 5로 가고 5에서 3으로 가는 경우가 비용이 3으로 더 저렴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 마찬가지로 비용을 갱신해 주는 거죠. 이렇게 비용이 3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렇게 5에서 6으로 가는 경우 또한 기존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무한으로 두었었는데 이제 무한보다 이 4가 더 작기 때문에 새롭게 더 작은 비용인 4로 즉 1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6으로 가는 이 비용 4로 또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바로 이렇게 3번 노드로 가는 비용은 3으로 갱신되고 6번 노드로 가는 비용은 4로 또한 갱신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또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저렴한 노드인 3을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3에서 인접한 노드를 다 확인해서 갱신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 경우에서는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남은 노드 6을 확인해서 또한 이렇게 테이블을 갱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결과적으로 갱신된 테이블 0, 2, 3, 1, 2, 4가 이제 1에서부터 출발해서 각각 노드로 갈 수 있는 최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그대로 소스코드로 구현하면은 그것이 바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한번 C 언어 소스코드를 확인해서 이러한 원리를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스탠더드 IO를 넣어주시고요. 자, 현재 정점의 개수가 6개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무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프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총 공의 개수를 9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인트형은 약 21억 정도 양수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 10억으로 넣어줘도 무난하게 무한이라는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전체 그래프를 초기화 해봅시다. 이렇게 이중 포문을 사용해 주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과 열이 있으면은 특정한 행에서 열로 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드 1에서 1로 가는 경우는 비용이 0이죠. 자기 자신이니까요. 1에서 2로 가는 경우는 2고요.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5고,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 경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5랑 6으로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즉 다시 말해서 1에서 2로 가는 경우는 비용이 2고,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는 비용이 5고, 4로 가는 경우는 1이고, 5랑 6은 아직까지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 inf, 즉 infinite 무한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원리대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방문을 한 노드인지 그 여부를 기록하기 위해서 방문된이라는 뜻의 visited라는 단어의 약자인 v를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d를 넣어서 거리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방문한 노드고요. 즉 d는 최단 거리를 저장하는 배열이고요. 이 v는 이미 방문한 노드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부를 기록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최소 거리를 가지는 정점을 반환합니다 라고 해서 한 개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getSmallIndex라고 할게요. 가장 최소 거리를 가지는 정점을 반환하는 거예요. 현재 방문하지 않았던 노드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 노드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를 선택해서 그 노드를 방문하고 인접한 노드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이 사용됐었죠. 이제 그 과정을 위해서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를 구해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민값에는 무한대 값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덱스에는 0을 넣어줘서 실질적으로 가장 최소 거리를 가지는 정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현재 최소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거리가 존재한다면 그 값으로 값을 갱신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위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위치를 반환하도록 만들게 되면 가장 최소 거리를 가지는 정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건 단순히 앞에서부터 한 개씩 다 검사한다는 의미로 선형 탐색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이 방법은 가장 쉽게 다익스트라를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다익스트라를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익스트라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익스트라 라고 해서 시작할 위치를 물어봅니다. 즉 특정한 정점에서부터 다른 모든 정점으로 가는 최소 비용을 구해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d라는 배열은 결과적으로 가지는 최소 비용이 담기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점으로부터 출발을 했을 때 모든 경로까지의 비용을 먼저 담아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시작점을 방문을 했다고 방문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넘버 마이너스 2까지 가면서 현재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즉 최소 비용을 가지는 노드의 인덱스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노드를 방문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에 인접한 모든 노드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현재 그 노드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고 있는 그 노드까지의 최소 비용에서 그 노드를 거쳐서 그 노드에 인접한 노드로 가는 비용을 더한 값이 현재 그 인접한 노드로 가는 최소 비용보다 더 작다면 갱신해주면 돼요. 즉 이 값을 더 작은 값으로 갱신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제 결과적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노드 1에서부터 한번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0, 2, 3, 1, 2, 4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구한 값이랑 정확히 일치하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특정한 정점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 가는 최소 비용을 구하는 다이스트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건데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1에서 4까지 가는 비용이 몇이죠? 현재 1이죠? 그리고 원래 1에서 3까지 가는 비용이 5라고 컴퓨터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4를 방문한 순간 아, 4까지 가는 비용이 1이고 그 다음에 4를 거쳐서 3으로 가는 데에 대한 비용은 3밖에 안 되는구나. 즉 1 더하기 3은 4인데 이것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3으로 가는 최소 비용인 5보다 더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으로 가는 최소 비용을 갱신해 주는 거죠. 이 4로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현재까지 알고 있던 이 4로 가는 비용이 1인데 이 4를 거쳐서 3으로 가는 비용은 3이니까 1 더하기 3이 즉 이 값이 4인 거잖아요. 근데 이때 현재 한 번에 3으로 가는 비용이 이렇게 5라고 했을 때 이 5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 값을 새로운 값으로 갱신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직접 안 보고도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선형 탐색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았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처음 구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어 본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이크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형 탐색으로 찾는 경우 시간 복잡도가 5의 n제곱이에요. 이 getSmallIndex라는 부분이 i부터 number까지 한번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 복잡도가 n인데 또한 이제 여기에서 전체 포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 곱하기 n을 해서 n제곱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다양한 문제를 풀 때 시간 초과를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 이전 시간에 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힙 같은 경우는 항상 가장 큰 값 혹은 작은 값이 최상단 노드에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이제 그러한 힙이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오는 과정이 로그 n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전체 결과를 n 로그 n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있는 이 소스 코드를 힙을 이용하는 구조로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즉 시간 복잡도를 단축시키는 거죠. 우리가 만든 코드 같은 경우는 정점의 개수는 많은데 정작 간선은 얼마 없을 때 이때는 정말 치명적으로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점의 개수가 100만 개인데 정작 단 두 개의 정점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i는 number, 즉 정점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100만 곱하기 100만 번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스코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소스코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주 빠르게 다이크스트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끔 사용이 되는 그런 소스코드입니다.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C++ 라이브러리인 벡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Q 또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Q 같은 경우는 저희 강의에서 처음 사용하는 거죠. 이 Q를 왜 쓰냐면요. C++에서 제공하는 우선순위 Q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우선순위 Q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힙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힙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손쉽게 힙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넘버는 6이고요. 이 무한대 값은 10억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페어를 이용해서 간선 정보를 저장하려고 해요. 즉, 간선이 6개인데 각각 간선마다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다 이 페어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구하는 최소 비용 배열을 넣어주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 정보라고 했었죠. 자, 바로 한번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려는 그 노드에
최소 비용은 0으로 넣어줍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비용이 0이겠죠. 그 다음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용해서 19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단순히 이 프라이어리티 큐가 비어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한 개씩 꺼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현재 방문하고자 하는 노드가 큐의 최상단 노드에 있는 첫 번째 값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페어 같은 경우는 한 쌍의 값을 처리할 때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즉 큐의 가장 위에는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는 노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탑을 이용해서 최상단 노드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담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어리티 큐 같은 경우는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최상단 노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최대입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최소 비용이 더 작은 값이 상단 노드로 가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해주냐면요. 바로 짧은 것이 먼저 오도록 음수화 해주는 거예요. 즉 이미 값들이 음수화를 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낼 때에는 가장 위에 있는 값의 세컨드 값, 즉 거리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최소 비용이 가장 적은 노드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값으로 큐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 힙 구조를 가지는 이 큐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최상단 노드에 실질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한번 큐에서 꺼내주도록 할게요. 하나를 꺼내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최단 거리가 아닌 경우 스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갱신이 된 상태라면은 무시해주고 넘어가겠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개씩 현재 방문한 그 노드의 인접 노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된 노드의 인접 노드를 이렇게 넥스트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담아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선택된 노드를 거쳐서 인접 노드로 가는 비용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넥스트 디스턴스라고 해서 현재 그 선택된 노드까지 가는 최소 비용에다가 그 선택된 노드를 거쳐서 인접된 노드로 가는 비용 이렇게 총 더해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선택된 노드를 거쳐서 인접 노드로 가는 그 총 비용이 넥스트 디스턴스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기존에 최소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면 교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next distance가 현재까지 알고 있던 그 인접 노드로 가는 비용보다 더 적다면 이렇게 더 적은 값으로 교체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갱신된 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만 distanc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수화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프라이어리티 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더 큰 값이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작은 비용이 위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넣어준다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만 해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다익스트라가 작동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메인 함수에서 이러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비용은 무한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각 노드로 가는 모든 비용을 다 무한대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한 개씩 연결해 볼게요. 자, 1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건 3개였죠? 바로 2번 노드로 가는 거였어요. 이때 비용은 2였고요. 그 다음에 1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가는 비용은 5였고 1번 노드에서 4번 노드로 가는 비용은 1이었죠. 이렇게 다 복사를 해주셔서 노드 2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노드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비용들을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1로 가는 비용은 2였고요. 3으로 가는 비용은 3이었고 4로 가는 비용은 2였어요.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3번 노드인데요. 3번 노드는 1로 갈 때 비용이 5였고 자, 2로 갈 때는 3이었고 4로 갈 때는 3이었고 5로 갈 땐 1, 6으로 갈 땐 5였죠. 이렇게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4번 노드 또한 마찬가지로 4번 노드에서 1번 노드로 갈 땐 1, 이렇게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이렇게 각각 노드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이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결과적으로 배열 D에는 1번에서 출발을 해서 각각 모든 노드로 가는 최소 비용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D 배열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0, 2, 3, 1, 2, 4가 즉 우리가 알고자 했던 이 최소 비용이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잘 작동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점 리스트를 활용해서 프라이어리티 큐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가 5의 n log n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코드는 조금 더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확실히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스 코드가 작동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인점 리스트를 사용한 구현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다이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뒤에 실제로 소스 코드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